상승이 3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개인 사정상 4명이 오늘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하나 마이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기사는 하락장 전망하시면서 자동차 업종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상승장 예상하며 어버브 반도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SM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승부사 전문가님, 2600선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이제 조만간 저는 신고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엔비디아가 출발을 했고요. 그 뒤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최근 조정 이후 일본은 거의 신고가를 가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미국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랠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화려한데요. 한국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 선호 종목들이 잘 가고 있지가 않는 모습이고 선별적인 종목들만 가죠. 한국에서는 특히 2차전지나 반도체 장비주들 개별주들 움직임 또한 이제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전체적인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률이 높은 주식을 사야지 수익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처럼 최근에 추세가 더 좋은 주식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저의 주도주 이론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장의 한국장도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너무 밑에 있는 주식을 고르지 마시고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는 주식에 동참해야 될 시점이다. 조언을 좀 드려보면서요. 제가 좀 조언을 드렸던 종목들을 인프라코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또 비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강하게 장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저는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요.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장세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낮은 종목보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코스피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증시가 국내 증시가 조금 약하고요.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다른 나라 증시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불마켓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걱정하는 이유는 채권보다 주식이 훨씬 빠르다는 점. 그러니까 원래도 채권 투자자들은 조금 신중한 성향이 좀 강하고 주식 투자자들은 조금 적극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라든지 가격 상승 속도 같은 부분들은 주식이 좀 더 강하게 가는 경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채권보다 주식이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좀 쉬어가는 타이밍, 기간 조정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이 쉬어가는 시간들이 언제 나오는지 기간 조정했을 때 조금 소폭 하락할 수도 있죠. 이런 시간들이 언제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이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정도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였죠, 최근에는. 그리고 이 전을 보면 2차전지였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조금 쉬는 상황. 그렇다고 반도체 2차전지가 하반기에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상승하는 추세는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항상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추세가 꺾였으면은 굉장히 뭐 많은 매물이 나와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이런 뉴스들이 나올 텐데 그런 뉴스들이 최근에 별로 없죠. 금리도 동결을 했고 7월 인상 확률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긍정적인 12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은 하겠지만 굉장히 소폭의 상승 정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쉬는 시간을 고려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뭐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 잡으신다라면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섹터들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쉬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세 전문가님. 네, 저는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장비주도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뭐 전혀 오르지 않고 있고 최근에 뭐 박스권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르고 있는 종목, 제가 후공정을 주목해야 된다. 후공정. 미국에서도 AMD나 엔비디아, 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도, 기존의 반도체, 뭐 중국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보다 한국이나 이제 더 선진국들이 더,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앞으로 더 미세된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후공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공정. 미세화를 더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후공정 종목이 뭐였습니까? 어제 한미반도체 뭐 12% 급등했죠. 최근에 뭐 하나마이크론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13% 급등 이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처럼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오히려 더 저는 더 추세를 이어가면서 더 상승한다.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하나마이크론 오늘도 뭐 한미반도체 등 후공정 업체들 관심 있게 보시도록 하고요. 저희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큰 뭐 좋은 수익을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길게 봤을 때는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 골라라 그러면 반도체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반도체, 뭐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전에 뭐 말씀 주셨던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은데 지금 사실은 반도체를 외국인이 계속 사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이외의 이 종목들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 내에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 괜찮은 종목, 특히 하반기에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 LG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사실은 하는 일은 다른데 실적이라든지 주식 움직임들은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점, 반도체랑 비슷하죠.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 하반기에 그럼 LG이노텍은 뭐가 있냐?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항상 잘 팔리죠. 시장 컨센서스를 대체적으로 만족시키는 휴대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입니다. 2분기 컨센서스도 그렇지만 좋아지고 있거든요. 2분기 컨센서스가 기존 추정치가 한 200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400억 원대 후반에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가 그만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하반기 카메라 모듈도 바뀝니다. 새로운 카메라 모듈, 새로운 제품이 들어가면 마진율이 좋아지죠. 그래서 ASP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부품 공급 영향으로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하반기를 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